와, 좋다. 겨울 바다다. 바닷가지 꽁꽁 얼어버린 경기도 안산의 대부도. 쓸쓸하고도 낭만적인 겨울 바다의 주인공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 추워. 야, 영하 15도래도 이 도시와 이 섬의 날씨는 완전히 틀립니다. 어우, 추워. 아니, 뭐야. 아니, 추운, 이렇게 추운데 무슨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예, 여기 예. 이 근처에 그 원영춘 어머니랑 혹시. 바로 전대요. 으아! 예,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어머니, 만나러 왔어요. 예. 어, 이렇게 추운데. 어, 저 지금 눈물 나는 거 막 예. 추워가지고. 어. 아이고, 이 추운데. 엄마. 이리 어. 여리여리한 여성께서. 네? 단발머리 너무 예쁘세요. 예뻐요?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반가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쟁터 같은 일상에 일당백을 자처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 영춘 씨. 그야말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와, 제가 일한 중에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처음 해봐요. 또 해야 돼요. 네? 쉴 틈 없이 바쁜 일당백 여사. 그러다 보니 몸에 말썽이 생겼습니다. 혼자선 감당 못할 심각한 상황. 머리를 올려주세요. 머리 올려주세요. 네. 영춘 씨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게요.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뭐 해드릴까요? 이게 구찌뽕 나무예요. 아, 구찌뽕. 예. 15년, 18년 정도 됐어요. 이게 심었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여기 다 구찌뽕 나무들이에요. 지금 쫙 있는 게 꽤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0그루 되는 것 같아요. 20그루? 예. 와. 조금만 더 자르고 갈게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제가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자를게요. 위험한데 지금. 몇 개만 더 자를게요. 예, 예. 이걸 매일 하세요, 이 나무 자르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서. 예. 예. 아유. 내가 너무 일을 잘하나? 아우. 부딪혔어? 어, 괜찮아. 아파. 부부랑 아주 놀다니 참 이거 무슨 행운이에요. 이게 노는 거예요? 일하는 거지. 야, 이게 뾰족뾰족해가지고 눈 조심해야겠다. 진짜 아이 뽕이다. 아유. 진짜 뽕. 왜 구찌뽕인지 알겠네요. 아 정말. 이게 옆에 보면 가시도 있어요. 구찌뽕이라서 이게 가시 있잖아요. 가지 같은 거는 예. 이제 약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다 잘라버리고 이제 굵은 놈만 가지고 가서 이제 뽀개요. 뽀개서 말려서 그래서 이제 끓여서 먹는 거예요. 뽀갠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어머니. 뽀개. 뽀개죠? 뽀개. 나무는 뽀개. 이렇게 잘라서. 토막. 예. 아,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건 네. 제가 할게요. 네. 아니, 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거의, 예. 거의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네. 예, 많이 안 좋아요. 예. 아. 어딘가 뻣뻣한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아 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참고 지내셨어요? 그냥 맨날 그냥 나이 먹으니까 아프려니 했죠. 네.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아이고 예. 참. 고맙습니다. 이 추운데 오셔서 이렇게 또 해주셔서 아이고. 몸이 아픈 영춘 씨를 위해 저 이창훈이 나섰습니다. 보이십니까? 저의 폭풍 톱질. 으하하하. 이제 이 정도는 됐으니까 이제 저 엄나무 있는 쪽으로 한번 또 갑시다. 아까 그 나무랑 좀 틀리죠? 네. 어, 얘는 뭐야? 어, 무서워. 도깨비방망이야, 도깨비방망이. 맞아요, 도깨비방망이. 나무를 보고 음산한 기운을 느끼긴 처음인데요. 약재로 주로 쓰이는 엄나무입니다.
옛날부터 이게 엄나무니까 토막을 할 만큼 잘라서 예. 들어오는 입구에 문턱에다 위에다가 걸어놓으면 예. 애군을 막는데요. 이 가시가 아. 많이 달려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래요. 나쁜 귀신이 왔다가 예, 왔다고. 예. 어우 아, 그 맞다 그런 거 이거지. 예. 그럼 그냥 막 자르면 돼요 그냥?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검게 눈이 있잖아요. 아, 뭐 까만 거 있어요. 예, 있죠. 보이죠 아, 눈이. 얘네가 눈이에요. 눈을 한 마디 남겨두고 여기를 자를 거예요. 나무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된대요. 여기 아, 하나. 요 하나만 키울 거예요. 예. 아우, 우리 박사님. 님. 네. 아, 이거 네. 제가 할게요. 네, 자르세요. 잘 잡으셔야 돼요.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어, 잘 잘린다. 네. 너 왜 이렇게 잘하지? 잘해. 아. 어, 나 왜 이렇게 잘해? 이야. 어머, 저. 와, 이거 완전 사슴뿔 같은데, 이거? 어, 그건 그러네요. 어머. 와, 멋있다, 이거. 어머, 그러네요. 우와. 뾰족뾰족 엄나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집으로 향하려는데 허허 벌판뿐입니다. 아니 집이 없어요. 여기 지금 찾길이고 허허 벌판인데. 어, 여기에요. 여기 제가 식당 겸 집 겸 여기서 살아요. 아 식당 하세요? 아, 네네 식당이에요. 이 오래된 식당은 영춘 씨의 일터이자 가족의 희망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벌써 25년째 이곳에서 칼국수를 만들며 청춘을 바친 노력의 산물입니다. 저 벽지 봐. 주방이에요, 저희. 아, 전쟁터네. 예, 전쟁터에. 와! 수족관, 여기 수족관 일하는데. 아, 수족관이 있네요. 우선 수족관 일을 하고. 와, 바지락 봐. 네, 네. 와, 이거. 와, 이거 조심해야겠네. 머리 조심. 네. 아주 뜨끈뜨끈한데 여기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작업하는 곳이에요. 일하는데 이 나무는 뭐예요? 부추뽕 나무 아까 아~ 그거 자르던 거 나무 잘라서 두꺼워지면 이렇게 또 떼우는구나. 아까 이걸 뽀개는 거예요. 이거 뗄 거 아니에요? 아 떼는 거 아니에요? 뽀개서 육수에 쓸 거예요. 깊은 육수의 비밀 꾸치뽕과 엄나무에 있었네요. 얼른 이제 빨리 준비해야 돼요. 아, 도와주실 거죠? 일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 네. 점심 장사 전 가장 바쁘다는 오전 시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랍니다. 어? 아유, 밑에 빨리 빨리 했어. 아니 앞으로 세로 아니 세로를 거꾸로 해버려. 됐어요. 이거요. 요다 놔. 요다 놓으셔. 요다 따뜻한 여기 여기. 이제 쪽파 거꾸로 됐어요. 파 쪽이 됐어. 뒤집어가지고. 일단 쪽파를 따듬을까요? 아, 쪽파 다듬어요? 네, 다듬어야죠. 아. 내일 파전에 쓸 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 예쁘게 잘 따듬네요. 진짜. 눈이 왜 저 놀리세요? 음식에 쓰이는 재료를 일일이 손질해야 해서 제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을 혼자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나와?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예. 나무도 다 잘랐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 근데 여기 아유 안녕하세요. 이창훈 씨 아닙니까? 네? 아이고. 근데 지금 아직 잠 들 깨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잠 들게 아프 죽겠어요. 근데 10시에 지금 나오셔야지. 10시 지금 15분인데. 딱 때보다 2분 늦었어. 2분. 2분? 네.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잘 때까지 일해야 돼. 이제부터? 네. 금방 구박 받을 것도 없네. 근데 구박해요. 왜 구박해야 되니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2시간 동안 안 봤다고. 살아봐요. 여기서 이틀만 하면 도망갈걸요. 2시간 동안 안 봤다고 보고 싶어서 저래. 아, 저 보고 싶어서 그래. 아유, 또. 그만해, 빨리 일해! 일해요. 예? 사자, 따놓고 사자, 앉아. 빨리 앉아. 여기서 뭐. 너무 꼴을 못 봐. 진짜 내려와갖고 일이 산더미 같구만. 사람만 만나면 노르려래. 야, 진짜 혼나는 남자의 인생이네요. 알겠습니다, 피션! 자, 다시. 자, 잘했습니다. 피션! 하이! 비록 아침잠이 많아 잔소리를 부르는 남편이지만 일은 묵묵히 잘한다네요. 요리 외의 험한 일들은 알아서 척척 남편이 도와준답니다. 여기다 이제 버무릴 거예요. 아, 버무려요? 네. 오. 김장김치처럼 양념을 항상 해놔서. 네. 매일 이거 하는 거예요? 손님상 나가기 전에? 네, 해서 이제. 어머니 잘하시네요. 저 잘해요.
김치 많이 버무려본 솜씨 나오죠? 오, 예쁘게 하셨네요. 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살짝 이렇게 벌려보는 거 봐. 누님, 이거 하시고 저기 형님은 나무 하시고 네. 네, 선녀와 나무꾼 딱이네요. 나무꾼과 네. 선녀요. 나무꾼과 선녀? 형님, 또 혼나지 마시고 저 선녀와 나무꾼. 네. 네. 나무꾼과 선녀. 자, 이제 빨리빨리 집중. 매일 아침마다 장사 준비하려면 여간 바쁜 게 아니랍니다. 게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해야 하니 목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영춘 씨는 괜찮은 걸까요? 아, 전 지금 이거 지금 세 개 짜는데 이렇게 목 아프고 허리 아픈데. 좀 약간 이렇게 삐세요, 이렇게. 누님, 이 생각 어느 정도 돌아가세요? 지금요? 응. 이제 볼게요. 목은 여기까지가 다 보여요. 지금 이창훈 씨 얼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목만 돌렸을 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몸까지 다 와야 돼요. 완전히? 네. 어, 습관이 되셨네요. 네, 이거 습관이 된 거예요. 아, 그럼 모르는 분이 보면 이렇게 음식하다가 저기, 여기 사장님, 그러면 이쳐 봐봐요. 사장님, 그러면 이거 왜 째려보세요? 그러겠다, 모르면. 모르는 분들은 그랬겠죠. 오해가 진짜 그래, 있죠? 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네. 불편하실까. 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그 보람 하나로 묵묵히 버텨온 세월입니다. 어, 추워. 조심하세요. 네. 여기에 아니, 무가 있어요. 이 안에 무가 있어요? 네. 하나, 둘, 네, 셋. 네. 우와, 무가 있다. 왔다, 귀여워. 진짜. 와, 네. 이거 고, 무가 고와요. 네. 야, 이 가게의 반찬은 정말 그냥 오는 게 없네요. 네, 일일이 다 심어가지고. 아이고, 예.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 진짜 보물이다, 보물. 네. 아유, 예뻐. 와, 누님. 예. 네. 먹는 건 쉬운데 네.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맞아. 왜 늦게 일어나시는 네. 남편을 구박하는지 네. 이해가 갔습니다.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할 게 많네요, 그렇죠? 또 해야 돼요. 네? 또 해야 돼. 아, 그래요? 아. 농사부터 요리까지 일당 100으로 일하니 쉴 틈이 없습니다. 색깔 예쁘죠? 오, 예뻐. 네. 야, 정말 예뻐요. 혹시 먹어봐도 될까요? 바로 드셔볼래요? 바로 무친 거. 근데 얘는 지금 아까우니까 좀 더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겨울 무라. 응. 달아요. 맛있어요. 달달해요. 정말 맛있어요. 빨리빨리. 왜요? 뭐 다른 일 또 해야 돼요. 얼른 얼른. 아, 바쁘다 바빠. 김치 만들기는 끝.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답니다. 또 다른 밑반찬을 만드는 걸까요? 당근과 시금치를 손질하더니 믹스에 넣고 가는데요. 주스처럼 곱게 갈린 당근과 시금치물. 아, 이제 아드님이 또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어, 안녕하세요. 우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오, 많이 편리해졌네요. 옛날에 일일이 이걸 다 했는데. 그때 20년 전에는 손 반죽했어요. 시금치로 색을 낸 반죽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칼국수 만들기. 아들과 함께하니 힘이 난답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든든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야, 잘생겼고. 제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아들 앞에선 부드러운 엄마입니다. 아, 기회는 이때다. 지금 부모님 안 계신데 네.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면은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건 많죠. 어떻게 제가? 그냥 제가 좀 느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잔소리가 좀 많으세요. 어머니도 워낙 빠르세요. 네, 엄청 빠르셔가지고,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 무슨 이렇게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무서워졌어요.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저도 무서워졌어요. 어흥, 반죽이 시금치로 곱게 물들었네요. 이제 밟아야죠, 족타 밟아야죠, 족타? 밟아야죠, 이제 면을. 반죽한 거를 이제 밟아야 돼요. 아, TV에서는 봤는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네. 일로 해놓고. 해놓고.
아, 위생을 위해서. 아, 그냥 작은. 네. 한번 밟아 보실래요? 어때요? 감각이 어때요? 좋아요. 앞뒤 누님 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짠짠짜다다다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족파 하는 거죠. 네, 족파죠, 맞죠? 네. 짠짠짠짠짠짠. 네, 좋아요, 누님? 예. 네. 짜자자자자. 근데 왜 족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손으로는 힘이 들잖아요. 못 하다는 힘이 없으니까. 네. 이거 발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숙성을 시켜서 하면 네. 면이 엄청 네.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해 주고. 여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우와. 우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됐네요. 바로 했는데도 이렇잖아요. 바로 그냥. 찰기 넘치는 시금치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당근으로 색을 입힌 주황색 반죽 차례인데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인정네. 그 인정. 현대 삐졌어. 아니야. 빨리. 삐지 말고 또 3년 가지 말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 마주해. 빨리 빨리. 자, 자. 좋아. 아니, 좋아. 안 좋은데. 네. 근데 왜 질투가 나냐. 정말 형님 정말 질투 났어요. 오, 아이고 참. 오, 3원에 세운데. 까불 좋아. 꽉꽉꽉 두 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랑의 족타. 우와! 오, 이거 더 좋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어. 와, 이거 쫄깃쫄깃해지네. 가족이 함께 똘똘 뭉쳐 지켜온 칼국수 가게. 면 뽑는 일은 아들 담당입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면발은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손님들을 즐겁게 만들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점심시간. 손맛 좋기로 소문난 영춘 씨 덕에 단골 손님도 많답니다. 일반 손님들, 오는 손님들 잘 확인해.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영춘 씨.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주방을 종횡무진 누비는데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습니다. 이 파전 몇 장이나 부치세요? 주말 같은 날 100장 정도 쳐요. 100장? 저도 일손을 보태봤습니다. 뒤집기 성공! 저 장사해도 되겠죠? 제가 직접 손질한 쪽파로 만든 파전 대령이요. 엄마 이제 칼국수 끓여. 또 그리고 칼국수. 메인 요리인 칼국수는 오로지 영춘 씨의 몫입니다. 칼국수 하나에 쏟은 25년 세월. 일당백을 자처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치열한데요. 비록 몸은 힘들어도 찾아주는 손님이 있기에 보람을 느낀답니다. 이거 음식은 주인이 다 해야지.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서 골병드나. 바본가 봐요. 남한테 못 믿겠네. 이런 뚝심이 지금의 영춘 씨를 만든 거겠죠. 주인장의 정성이 가득 담긴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그 맛을 손님들이 증명하네요. 한바탕 전쟁을 마친 늦은 오후. 배고프시죠? 요리. 요리 집어넣어. 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고향에서 오신 예. 것 같으죠? 예. 예. 그렇죠? 아. 맛있게 고소 먹자고요. 하니까 이따가. 예, 동해바다에서 막 잡아갖고 왔어요. 동해바다에서 막 잡아갖고 왔어요. 아유, 동해바다에서 막 동해바다에서? 와, 형님. 야, 싱싱해 아주 그냥. 그쵸? 아이고, 이 잡느라고 죽도 쌌네 아주 내가. 어머, 저 후황 좀 틀어요. 아, 예, 예. 이거 좀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하나만. 야, 동해바다에서?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미꾸라지 같은데? 양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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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머,
냄새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 아 그래요? 이거예요? 우와 밤. 밤을 아예 까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와. 이럴 때 신랑이 또 이쁘네요. 이야. 이뻐하지 마세요. 부모님 먹으면 안 되나요? 근데 두 분 이렇게 보면 꼭 친구 같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내 육촌 동생이 예. 같은 회사에 이런 언니가 있는데 오. 한번 만나보고 펜팔 좀 해봐라. 어, 펜팔? 네, 그때 펜팔이 했어요, 처음에는. 펜지 이 펜팔? 한 1년 정도는 했나? 펜팔을? 네. 그럼 서로의 그 얼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진까지 주고받고? 네, 사진 주고받고. 다 생겼었어요. 아, 잘생겼다고. 뭐 진짜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지, 정말로. 와. 그리고 또 과수원 집의 막내 아들이지. 어, 어머, 이거 완전 이건 재벌이네, 재벌. 어, 진짜. 그 당시에. 강원도 꼴짝에서 진짜 과일 한번 못 먹고 살았는데, 야, 어머.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래서 이제 평생 과일은 먹겠구나. 예. 그렇게 됐죠. 과수원집 막내 아들과 강원도 산골 소녀는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갔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왔다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 목욕시켜주고 그랬어요.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져갖고. 아, 시집 와가지고. 시집 와도 안 오고 그냥 와갖고 놀러 왔다가. 놀러 왔다가 그냥 눌러 사신 네, 거예요? 네.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식사 다 맨날 위겨드리고. 와. 이 딱 스무 살인가 그때. 스무 살에 한창 때인데. 그러니까. 와. 걔나 여러 가지로 미안하죠. 그 형님 감동하셨겠다. 아 눈이 왜 울라 그래? 그때 생각하니까요. 예. 그때는 사랑이 뭔지 좋아하는지 뭔지 그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또 인연이었나 봐요. 그치? 이 장인, 장모 하고 다 한 번씩 와서 데리고 가려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네.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둘이서 이 과일나무 들고 울면서 서로 안아주는 거야. 와. 네? 어우 진짜 무슨 이게 무슨 멜로 영화 같은데 이게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 왜 잘 나가다가. 한편의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를 듣다 보니 겨울 별미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야, 먹어봐요, 여 먹어봐요. 우와. 우와, 이 모락모락 김. 아 이거 초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안에 뼈 있지 않아요? 뼈채. 뼈채 다 먹는 거예요. 미꾸라지 할 것 같아요. 와. 노가리 같은데. 노가리 맛은. 더 부드럽고. 와 맛있다. 야. 맛있다. 이런 어떻게 이런 맛이 있나? 우리도 올해 이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부터 이걸 먹네. 와 진짜 우리는. 야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겨울에 호호호 불어가며 먹는 군고구마. 이만한 별미가 또 있을까요? 이야. 올해 소원 성취하시고 우리 누님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건강하시나 안녕하세요. 건마. 뭐예요? 건마. 건마 뭐야? 마저면 마. 고구마. 아. 그럼 아재 개그는 아이고 못 살아. 이게 마 종류야. 그러니까 마지 건마. 건마지 마 얌마 해 그럼 차라리. 티격태격해도 꽁짝이 잘 맞는 부부.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이제는 조금씩 쉬어가면 어떨까 했는데 또 일을 해야 한답니다. 겨울에도 밭에 할 일이 있다는데요. 남들은 식당만 하는데 네. 신랑을 잘못 만나갖고 신랑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 다 버리셨구나. 네, 다 버려놓으니까 이 양반 다 뒀어요. 그걸 다 그렇지. 하고 나쁜 놈이요. 그리요? 뭐야 이거?
우와! 포도나무. 과수원집 막내 아들인 남편이 심고 가꾼 포도밭입니다. 과수원으로 인연을 맺었던 부부에겐 애정이 남다른 포도나무랍니다. 겨울에는 이 포도나무에 뭐를 해줘야 되나요? 이제 껍데기 빗기든지 예. 거름 주고 거름 여기에 갖다 놨잖아요. 아, 거름은 봄에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거름에서 나오는 가스가. 가스가? 네, 가스가 다 나가야만이 나무한테 해가 안 가요. 아, 겨울에 다 날아가고 봄에 흡수한다? 네, 그렇죠. 와, 이것도 아주 지혜네요. 아니, 과학적이네. 모든 다실수에는 그렇게 네. 정상이에요. 부부는 대부도에 터를 잡으며 칼국수보다 포도 농사를 먼저 시작했다는데요. 정성을 다해 키운 포도는 칼국수 반죽으로 쓰는데요. 그러기에 겨울에도 잘 관리해줘야 해서 바쁘답니다. 사물을 펴. 여기 대부도 알아줘요. 아이고 잘한다. 식당 일에 밭일까지 고된 일상에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도사시네 도사. 아휴,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재밌죠? 누님이라 누님이라 하니까 재밌어요. 아무리 재밌어도 힘든 건 사실이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일당백 여사의 일상. 휴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빨리 오세요. 네. 아이고. 끝장 봐야지. 아직 끝장을 보시는 네. 분이구나. 일만 보면 불도저처럼 직진해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이창훈 씨 얼른 오세요. 왜요? 또 껍질 좀 뺏기려고 가야죠. 예? 껍질. 할아버지. 예. 와. 이렇게 이거 뺏기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병충해들이 네. 이렇게 알 까는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걸 뺏겨줘야 겨울에 이게 얼고 벌레들이 죽고 그래요. 아 빨리 이제 시범을 보여요. 시범들 예. 다 잡아 떼줘요. 얘를 잡아 떼줘요. 나무 껍질을 벗겨줘야 병해충 방지와 포도의 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역시 과수원집 아들다운 능숙한 손놀림 인정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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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쁜 짓도 다 하네 아이고 밭에나 나와 이렇게 좀 더 그러네 거지. 그거 맨날 밭에 올까? 그래요 어, 그래요 식당 하지 말고 안 아파요 우리 같이 살지 미안해 항상 남편의 따뜻한 손길 덕에 힘이 났겠어요 영춘 씨 그 힘으로 얼른 마무리해 봅니다. 거름지고 껍질 벗겨내기까지 완료. 올해 탐스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길 바라봅니다. 아우님, 아우님 됐어요? 식당에 얼른 또 가서 일을 해야죠. 조개도 올라야 되고. 네? 한두만 원. 반죽도 해야 돼. 내일 또 주말인데. 그럼 얼른 가자. 얼른 가자, 가자. 아니 이거 뭐예요? 우리 쓰는 해산물 바지락. 아, 칼국수는 바지락이죠. 네, 네. 와, 바지락 경험이다. 연안부두에서 공수되는 신선한 바지락. 매의 눈으로 신선도를 체크하는 영춘 씨입니다. 어, 싱싱해요. 아유,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 예, 예. 자, 예. 어, 뭐, 어. 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와, 야, 예. 해금시켜야 되니까. 해감. 아~ 네, 해금. 바닷물이 담긴 수조에서 10시간 정도 해감을 시켜야 한다네요. 그러더니 전날 해감해 놓은 바지락을 주방으로 옮기는데요. 이걸 또 일일이 골라내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딱 돌려줬죠. 여기 나오고 여기다 바구니에다 담아요. 나왔어. 네. 아 살아있는 애들이 건지는 네. 거예요. 이제 되니까 쏙 들어가네요. 네. 아 이렇게. 아 근데 네. 누님 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예 또 먹물만 있는 것도 있고. 먹물만. 예. 네.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래 뻘만 가득 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얘도 네, 죽은 거죠. 그건 빼놔야 돼요. 아예 아, 그러니까 아예 벌린 애도 죽은 애고. 이거는 이거 죽은 애예요. 아. 죽은 애. 아니야 이거 닫았던데 여봐요 죽었잖아요 진짜? 여봐요 곤란했잖아요
우와, 정말 바지락의 달인이시네. 이제 뭐 우리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와, 도사네. 와. 이렇게 조금만 티 나온 거 고르면 되거든. 저 안 보이는데? 그냥 물반 조개반밖에 전 모르겠어요. 네. 자세히 봐야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니 목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 네. 아, 목 아파. 목 아파요? 아, 제가 숙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걸 하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다 고장 난 거예요. 아이고. 네. 25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고된 일,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 그 뒤엔 엄청난 노고가 숨겨져 있었네요. 네. 목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 아, 이제 불편해가지고요. 그래도 제가 이거 식당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래도 두 아들 낳아서 결혼시켜서 다 출가시켜놓고 남편 또 뒷바라지 해가면서 지금 내가 이거 그게 진정한 네. 네, 희생을 네. 가족을 그럼요. 희생한 그럼요 이게 네. 진짜 네. 좋은 엄마 네. 좋은 아내인 네. 것 같네. 진짜 성복하신 네.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꼴짝이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매일 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칼국수 장사라는 조그만 식당이라도 사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제가 성공한 거예요. 야, 화이팅.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일합시다 또. 예. 예. 전화 하나도 안 보여요. 온종일 지속된 재료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또 장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시간 선체로 고개를 숙이며 해야 하는 식당 일. 가족의 삶의 터전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참 고단한 일상입니다. 아이고. 어, 엄마. 엄마 등 좀 누가. 얼른 빨리 엄마. 어디 엄마 어디, 등. 어디, 등 머리 좀 올려 주세요. 머리 올려 주세요. 네. 머리 좀 올려 주세요. 됐어요. 너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었더니 마비된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 예. 네.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 아이고. 아이고 약 좀 먹어야 되겠어요. 최근 들어 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는 영춘 씨. 진통제로 달래보지만 그때뿐입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휴식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제는 근본적인 치료가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추운 겨울 따스한 햇살만큼 반가운 한 사람. 김형석 원장입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오는 길이 아닌데 어떻게 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니 원장님. 원장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껍질 원장 김현석입니다. 원장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예. 안 얼굴이는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처음에 딱 볼 때부터 네. 목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세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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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처음 뵀을 때 목에다 뭐 기부 써 계시죠.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예. 네. 아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원장님. 네. 가실까요? 아, 가야 되나요? 네. 뵙자마자? 네, 뵙자마자. 아,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가시죠. 진짜 오시자마자 그쪽으로, 일 시켜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뭘까요? 아, 뭐지요? 원두막에 밀가루가 있으니까 좀 들어다 주세요. 네? 네. 아, 밀가루요? 무거워가지고 저 혼자 힘들었어. 아, 그래요? 저는 밀가루 정도는 껌이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 진짜? 네. 우와. 벌써 이게 여기. 한 개당 몇 킬로나 될까요? 이거 하나 20킬로예요. 20킬로. 아, 가만있어봐. 네. 20킬로요? 엄청 크게 들으시면 지게 주실까요? 지게 있네요. 지게. 오. 이야. 지게 다 접으실래요? 원장님,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요? 네. 해본 것 같은데. 아, 말 더듬지 마시고. 자, 일로 해봐. 아, 네. 원장님, 해봐. 이거 재밌어, 아. 재밌어. 잠깐. 오케이. 끼시고, 이거 잡으셔야 돼. 아, 이거 잡아야 돼요? 앉아야 돼, 앉아. 앉았다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앉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자자 괜찮아 자자 버티세요. 어어어 잠깐 나 쓰러져 쓰러져 나 쓰러질려 쓰러질 것 같아. 자 잠깐만요 아직 이제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아 이제 한 개 이제 올렸어요. 한 이제 한 개 올렸다고요? 네 이제 두 개. 아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오 잠깐. 네. 자 일어나세요. 나 쓰러질 것 같아. 일어나야 돼요? 네. 어 이거 누가 붙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아 이상한데. 잠깐만. 오 안돼. 못 일어나겠어. 자. 자 이제 두 개야 이제. 하나 둘 셋.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 무거워. 야. 이거 40kg 맞아요? 가요. 네. 자. 네 가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빨리 쫓아오세요. 네. 네. 충. 아니, 근데 진짜 무거워. 빨리 조심해서 오세요. 네. 자. 네. 네. 조심. 으쌰. 네. 아이고. 이게 우스개 네. 아닌데 이거. 아 원장님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네. 저랑 이제 호박 좀 깔아가자. 아 그럴까요? 아. 전 좀 붙여주시고. 아 저 전 잘 붙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서. 어디에 있어요? 이거 칼국수에. 아 칼국 아 칼국수에 네. 들어가는군요. 네. 요정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를 네. 조금 이렇게 처음에 끝에 이렇게 네. 조금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손질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손질을 해야 또 재료니까 네. 또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구입을 안 하고 네. 농사를 져서 쓰니까 그나마 좀 낫죠? 아 근데 이거 네. 제가 잠시 해봤는데 네. 목이 안 아플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이라 맨날 늘 이렇게 해서 글쎄 네. 이게 목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죠. 아 그렇군요. 네. 목이 어떻게 아프세요? 등 쪽이 등에 어깨 쪽직 사이가 처음엔 많이 아프더니 아 견갑골 있는 데가요? 거기가 견갑골인가요? 예, 날개뼈. 예, 날개뼈. 네, 그 사이가 견갑골. 많이 아파갖고 막 예. 대단히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때도 불편하고 어깨 옆까지 예. 아프고 어깨 여기. 아, 거기도 불편하시고. 옆까지 아프고 이제 손 옆까지 막 저려지고 그래요. 네. 예상보다 심각해 보이는 주인공 상태에 빠른 진찰을 해드리기 위해 꽃길 원장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네. 앉아보셔요. 네, 제가 네, 네. 진찰을 좀. 네. 네. 손님들 다 가셨어요. 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예. 형님, 원장님 오시니까 어때요? 시작이 잘 못 맞나 이해인. 아이고 예. 이해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와서 해주시니. 예. 아 네네.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 마음이 따뜻하시니 어머님은 다 이렇게. 다 위로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네. 눈이 우는 거예요? 아유. 등이 살짝 펼 수 있을까요? 그래 네. 거기 아파요. 손 예. 힘을 줘도 그렇고. 예. 그 자리. 네. 그리고 이렇게 팔을 오. 들었을 때. 네. 이제 잔을 네. 뻣뻣하시죠, 그죠? 저 중앙이 아프시네요, 그죠? 예. 누르면 더 아프시죠? 네. 아. 더 숙여지진 않으시죠? 이런 몸까지 여기까지 허리까지 다 가야지. 등이 이제 굽어져야 되죠. 예. 예, 됐습니다. 이만큼 이제 또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상태가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진찰해 보니까요. 네. 목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고요. 네. 그로 인해서 근육이 뭉치면서 관절이 뻣뻣해지셨어요.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먼저 해서요. 원인이 뭔가 보고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진짜 잘 맞거니? 왜 울어? 아이. 왜 울지 마. 왜? 선생님 만나갖고 치료 잘 받고 올 텐데 걱정하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형님이 이런 네. 사람이었어요. 네. 울지 마, 왜 그래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방치해둔 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을. 아이 우리 누님도 감동받았어 우기셔.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랑해. 누님 몸이 행복해져서 네. 꽃길만 걸으시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누님 앞으로 100년 200년 꽃길만 오로지 직진만 하며 달려온 숨가쁜 인생. 그 끝엔 망가진 몸만 남았습니다.
굽어버린 목이 펴지면 꽃길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반가운 영춘 씨를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가슴도 떨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겁도 나고 막 그래요. 엄청 두근거려요. 처음이에요 이런 기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각도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추부 목의 MRI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턱이고 여기가 목 앞입니다. 여기가 목 뒤에요. 이렇게 네모난 뼈가 자국자국 사이에서 기둥 형성을 합니다. 4-5번에 보면 여기 살짝 디스크가 나와 있어요. 예. 요 사진은 보면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보는 사진인데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나온 디스크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게 되게 되면 목도 아파지고 등도 아파져요. 팔도 저리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서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놔두게 되게 되면 신경이 눌리는 것 때문에 근육이 뭉치게 돼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내 몸에서 그 움직임을 없애려고 일종의 보호 본능으로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1년, 3년, 5년이 지나면은 관절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지금 그 뻣뻣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초기에 아팠을 때 치료가 빨리 되지 못했던 거예요. 증상이 지속되면서 파생적으로 다른 증상들이 생긴 것이죠. 신경과 디스크에 대한 치료 이후에 근육을 풀어주는 재활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을 빨리 치료 못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론적으로는 치료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무거워요. 한심스럽다니까요. 네. 바쁘다는 그 핑계 하나지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 몸 생각 안 하고 일을 많이 한 것에 지금 후회를 많이 했는데 후회했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치료밖에. 이제 지긋지긋한 통증과 이별할 시간입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죠? 너무 저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 아니니까. 예, 치료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신경에 대한 치료 먼저 할 겁니다. 아셨죠? 네, 편히 계셔요. 디스크와 신경에 대한 두 가지 시술이 결정됐습니다. 그중 신경 성형술 먼저 진행했는데요. 신경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신경을 따라 약물이 잘 주입됐네요. 금세 첫 번째 시술이 끝났습니다. 신경에 대한 치료가 먼저 되고 신경에 대한 보호막을 치고 그다음에 원인이었던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한다 생각합니다. 곧바로 실시된 두 번째 시술. 특수 바늘로 고주파 열 에너지를 가해 디스크를 치료하는 고주파 수핵 감압술입니다. 좀 어떠세요?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네. 예. 그 딱딱해진 근육도 같이 좀 풀어주셔야 돼요. 네. 예. 치료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술 이후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해 재활 운동은 필수입니다. 목 디스크로 뻣뻣해진 몸, 굳어버린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 꾸준한 재활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목의 움직임을 보니 확실히 더 많이 돌아가네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누님. 고개도 잘 돌아가고 밤에 통증도 없고 어깨 같은 데도 아팠었는데 그것도 없고 등도 안 아프고 하니까 꼭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요. 아, 저한테도 이런 큰 행운이 찾아와서 이제는 아픈 통증 없이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춘 씨를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지니 행운 같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천국에 온 것처럼 행복하고 황홀한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너를 깨줄게.
하시다 보네. 그 고작하는 일로 그걸 아프지 말고 커피만 걸읍시다.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널 A